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개미들도 페로몬을 통해서 위험하다, 저기 먹이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여타의 동물들도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즐기는 능력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뭔지 아시는지요? 겸손하게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입을 열진 않으시는데, 모르겠죠. 어떤 게 제일 오래됐는지.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는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모아 얘기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이기도 한데, 실제로 기원전 2750년경에 우르크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을 이야기로 꾸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생명력이 매우 긴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간략한 줄거리를 들으시면 이야기가 참 재밌었겠구나, 지금도 재밌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르크라는 도시의 통치자인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초인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정말 탁월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짓고 성벽을 세우고 나름대로 신들을 섬긴다고 신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고통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신들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들이 백성들의 이 원망 섞인 기도를 듣고 엔키두라는 한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들어서, 사람 괴물, 사람의 모양을 한 괴물을 만들어서 이 길가메시를 제압하라고 보냅니다.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몇날 며칠 싸워도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 사이에는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이 둘이 싸우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만 싸우고 친구하자. 벌써 웃으시고 재밌어 하시는데요. 이야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둘이 이 힘센 영웅, 초인적인 존재들이 싸우다가 정이 드니까 뭘 하겠습니까? 훈바바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기이자 힘센 존재가 있었는데, 야, 우리 훈바바 죽이러 가자.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세상에서 가장 난폭하다는 괴물인 훈바바를 죽입니다. 이 훈바바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죽자 신들이 괴물 황소를 내보내서 이 둘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별로.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이 괴물 황소도 죽여버리는 거죠. 앞장은 엔키두가 쓰고 뒤에서 돕는 건 길가메시였는데, 근데 신들이 노해서 하늘의 황소를 죽여 너희 둘 중에 하나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신들이 협의 끝에 앞장서서 싸웠던 엔키두의 목숨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길가메시 서사시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사람은 죽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싸우고 싸우다가 정이 들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여러 모험을 함께한 자기 절친인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깊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전을 짓고 이렇게 위대한 성벽을 지은 나도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험난한 모험을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영생을 찾았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영생을 주는 풀, 블로초죠. 풀을 얻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인 성인 우르크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옆에 둔 사이에 뱀이 그걸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메시가 그런 우연을 가장한 신들의 장난을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죽음이 할단된 존재인가 보다. 인간은 이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 운명임을 죽음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 운명임을 알게 된 길가메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서사시가 끝으로 달려가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밤낮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에 취해 사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이 놓쳐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운명이구나.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관주의였지만 다른 한편 그만큼 역설적으로 길가메시는 향락주의자였던 겁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앞으로 인간의 죽음을 운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운명이 아니라 아마 의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금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 삶을 향락 혹은 쾌락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그 오래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이때 쾌락은 당신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인간은 계속해서 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오래전에 우리에게 남겨졌던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 이념,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즐기며 노래하며 춤추며 기쁘게 살아야지 하는 이 이념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욜로 열풍에 아주 담겨 있죠.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리스트들이 주어집니다.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편,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100가지, 죽기 전에 가야 할 여행지 100곳. 그게 조금 미안했는지 요즘은 워라벨이란 말이 나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즐기는 것을 밸런스 있게 살자. 에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일만 보고 살지 말자.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죽음, 인간의 한계 상황,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정반대의 길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곧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곧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니 바로 이 일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정된 삶,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삶입니다. 한쪽은 한 번밖에 못 사니 너의 쾌락을 잘 살펴라 라는 삶이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천한 그리고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이죠? 상대방이 미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미숙하고 어리석고 못하는 일이 많아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처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동화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보면 한 미녀가 불가피하게 아주 흉악한 야수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녀가 어찌어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자 이 야수가 멋진 왕자로 변합니다. 우리가 개구리 왕자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물에 가서 물가에 가서 정말 불가피하게 개구리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진심으로 개구리에게 키스했을 때 이 개구리가 왕자로 변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 가치 없는 대상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성경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그것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연세의 의료원은 어떤 삶을 산 분들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욜로와 워라벨의 삶을 산 사람이 오늘의 연세의 의료원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이곳 연세의 의료원은 아 내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욜로로 살고 싶어 욜로로 살면 너의 밀 하나가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곧 사랑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면 그 밀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연세의 의료원이라는 많은 열매 속에 사는 우리가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번뿐인 이 삶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